이번 시간에는 하고초 재배 농장에 나와서 이 하고초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약용 식물이자 벌꿀 중에서 가장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약용 식물 하고초입니다. 이 하고초는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6월에 이 자주색 꽃을 피우고 6월 하순이 되게 되면 이 지상부 전체가 갈색으로 전부 다 말라버려서 하고초라고 하죠. 이 연약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줄기는 매우 질겨요. 이 하고초 효능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효능은 이 4대 항암 약초로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 갑상선 암이라든지 유방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용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인호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약용 식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소염,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 피부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약용 식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6월 하순이 되게 되면 이 하고초가 전부 다 말라버리는데 자연 건조나 열풍 건조 방식을 통해서 이 건조한 약용 식물을 여러 가지 즙이라든지 달임용이라든지 차용 음료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300g에 15,000원 내지 2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영 여건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 소중한 4대 항암 약초 하고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하고초와 하고초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